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주로 수요 예배에 열왕기하를 주 강해를 해 왔는데요.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19장까지 다 공부했는데 이제 20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볼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떤랑인지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아마 어, 지금까지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들은 너무 유명한 사건들이 많아서요. 이미 익숙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 지난 한 주간도 저는 히스기야 왕을 참 깊이 묵상했습니다. 저에게도 참 많이 위로가 됐고요. 저에게도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가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인가 깊이 우리 한번 나눠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20장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산델리 왕에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랍사기라는 장군을 통해서 수모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믿지 말라. 또 유다 백성들에게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고 다 거짓말이야.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됐지? 다내 앞에 다 무릎 꿇었어 이러한 수모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기 옷을 짚고 배를 두르고 그런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다 집합시켜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실제로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해서도 기록된 살아와 채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한 전쟁사의 좀 기록적인 전쟁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히스기야와 함께 그 많은 궁중의 사신들, 신하들, 모든 제사장들, 모든 백성이 함께 기도해서 이런 통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세계 전쟁 비사에 이와 똑같은 히스기왕때 역사시던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 기록되고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많이 여러 번 방송되었습니다. 프랑스 남부 해안에 3만 여명 넘는 영국 군사들이 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 대 전차 군단이 다 포위를 하고 이제 영국 그 젊은 군인들이 다 전멸을 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 수상 처실과 함께 모든 강요들이 모여서 참 중대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저들을 구출해 낼 것인가? 근데 처칠 수상이 눈을 감고 이렇게 지그시 머리를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수상은 이 가장, 이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졸고 있느냐고, 어, 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처칠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졸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저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만이 구할 수 있다고. 여기에 모든 강요와 모든 그, 어, 영국의 그 모든 국회와 또그 강료들이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포위됐던 그 프랑스 남부 해안에 짙은 먹구름이 끼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대 전차 군단은 슬모 없이 되었고 오히려 독일군들이 다 전멸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처칠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처치를 혼자 했던 기도가 아니라 모든 강료들이 함께 간절히 민족을 위하고 자기네 젊은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슬 썩는 비를 쏟아부었고요. 독일군들을 오히려 전멸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 가운데 민족을 구했던 역사들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케 영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권능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18만 5천 명의 아수로 군사들을 다 전멸시키고 이제 사내리 왕은 돌아갔고 그곳에서 어떻게 됐죠? 자기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죽고 사내리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참,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을 사람은 히스기야가 탔습니다사내리에 승승장구하고 있었고요. 유다왕권 바람 앞에 촛불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루 아침에 사내리 왕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었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우리를 민족에서 구하소서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민족이 온 열방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유다가 그 남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번성할 시기가 눈앞에 왔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권능에 이제 개입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떠한 역사였죠하나님께 침묵하셨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통해서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보이시며 이제는 남녀다가 번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될 것이라, 네가 죽게 될 것이라. 그러니 네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천병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제 나라가 번성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둔 히스기야 왕은 이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도 이제 그런 민족의 영광을 올릴 때가 되었는데 죽는다고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 참 젊은 거 같은 순간이죠. 한번 그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11기 20장 1절 말씀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히스키아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단 사내립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은 살아는데 히스키아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히스키아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 없옵소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역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 네가 죽게 되었다 누가 죽게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한 죽음입니다. 어, 의사가 너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거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어, 히스기야는 어, 그 말을 듣고 나출 벽을 하고 뭘까요? 모든 것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죠?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심히 통곡하더라. 잘 기억해두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먼저 얘기했죠.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어, 그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laughs>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요. 4절 6절 보시다. 시장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이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삼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하므로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자 히스기야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즉각적인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죠? 얼마나 급히 응답하셨냐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것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읍을 빠져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도로 불렀습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얘기해.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므로,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노라. 그래서 너에게 15년의 연수를 더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아수르를 말할 것이고, 내가 이제는 내종다이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죽을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금방 그히스의 죽을병을 살리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병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수로부터 완전히 너희 민족을 구원하고 이 성을 내가 안전히 지켜주리라 말씀하십니다 <laughs>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어,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가 죽는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금방 금방 다시 살리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케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다시 히스케를 살리셨는가 병 주고 약 주고 한뭐 그런 하나님일까 어,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선포되었지만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해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죽을 병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쉽게 응답한 그 안에는 뭔가 하나님의 심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이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면은 여러분의 기도에 큰 놀라운 영권이 임할 줄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울부짖어 부르시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살려 달라고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인데 이 기도 안에는 두 가지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 그사람과 함께, 함께 나눠 보기로 합니다 자,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붙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온 민족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도 히스기야의 기도의 비밀이 있었죠.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모든 민족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명분을 세웠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입니다. 희스이와 개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은 오늘 이제는, 이제는. 히스기야가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다 전멸 당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모든 민족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와우. 남유다가 믿는 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와우. 히스기야가 이제 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왕이었다. 이제 히스기야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족의 좀 번영도 느리고요. 그런데 죽을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죽을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살만한데, 이제 좀 아스로로부터 다 우리가 승리도 이기고, 멋진 승리를 거두는 이제좀 우리 민족이좀 멋지게 번영의 길을 살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이 앞서겠죠. 원망이 앞서겠죠. 하나님 기껏 살려놓고 기껏 다 해놓고 날보고 이제 죽으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게의 상황을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좀 한번 페르디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사업이 도산을 위기에처했습니다 그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됐던 이 사업을 참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이 사람의 사업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막큰 요즘 말하면 큰 대박을 칠 정도로 성공 성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이 기업이 다 쓰고 막 대박을 치는 그 순간에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딱그 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내 기업이 이렇게 잘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날 보고 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기업 망할 때 같이 죽게 하시든지 기업 살려 놓으면 놓셨으면 좀 나도 좀 그걸 누리게 하든지 이제 죽으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이런 일들은요 참 많이 볼수 있는 일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한 역사서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는 원망의 순간에 그 원망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기도의 비밀의 첫 번째는요, 원망을 기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히스기야는 그 원망을 오히려 간절한 기도로 바꿨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원망을 기도로 바꾸고요. 오히려 원망이 감사가 되고, 오히려 원망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쉬운, 쉬운 답변입니다. 원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원망한다고? 원망하면 오히려 어차피, 어차피 똑같이 죽을 거라면 왜 뭐하러 원망하고 죽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찬양하고 죽으면 멋진 승교자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망해서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지 않군요 하고 내가 돌아서서 내가 어떤 방법이 있다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 그, 그, 그로부터 이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살 길이 생겼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원망한다고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신앙인 진실한 신앙인은 똑같은 결과 앞에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죠 지금까지 살았던 내 신앙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히스키아는 이 원망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나출벽으고를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석이 왕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많은 축복받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것 갖고 세상 사람들을 도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 많이 했더니 내 사업 번창하겠습니다. 내 죽을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사람들이 와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대단합니다. 나도 믿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사업이 번창했다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 때를 잘 만났든지 죽을 병이 낫다고 암이 낫다고 뭐오진이 있었겠지. 아니면 뭔가 또 something 다른 일이 있었겠지. 별로 도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요. 내가 죽을 상황에 빠졌는데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때 그것이 저들의 큰 임팩트가 돼서 그들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뭐길래 저 상황에서 오히려 찬양하고 저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할까. 저 상황에서 눈물 흘려야 되고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텐데 왜 저들은 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저 얼굴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평안한 것을 갖고 있을까. 이것이 세상을 향한 믿는 사람들의 큰 도전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희수기하는 원망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원망이 아닌 원망을 통해서 더 기도하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더 전서 10장 10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은 더 멸망합니다 그러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라 그 원망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희스의 영성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인생 최고의 기회의 순간임을 우리 깨달을줄 믿습니다. 원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찬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전 문제 없이 잘살 때, 우리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죽을 병을 성고받은희스기야처럼 이제 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그때 우리 간절히 하나님 찾을 수 있을 고요 그때 하나님 만날수 있는 우리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희스기야 기도에 이 비밀을 또 하나 찾아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가 있죠. 오늘 히스기야처럼 yes 하는 즉석 즉각적인 응답이 있고, 때로는 그 기도를 no 아니야라고 거부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면은 wait 기다려 하나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시게 하십니다. 그런가면은 change 우리의 기도를 바꿔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sometimes yes 지금처럼 내 기대 즉각 응답해서 살려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 뜻은 그게 아니야 거절하실 때가 있고요 침묵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더 기다려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네,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참 가장 우리가 원하는 기도죠. 기도했더니 즉각 응답되었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리셨더라. 이겁니다. 예수입니다. 우리는 늘이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언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도가 언제 이렇게 예수가 될까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어, 그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뜻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요? 백성들이 사흘 길을 찾아도 물이 나오지 않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의담모를 주셨고요. 그 백성들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 왔습니다자 하나님께서 응답한 예수의 비밀이 뭔가요? 그리다가 기도의 당사자가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예레미아서 29장 12절 봅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부르시시며 내가 비어주시며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하고 이사야가 성전을 나가기도 전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 약하신 하나님 예수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선하다면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네가 죽으리라 선포했던 하나님 그 뜻마저도 돌이키시고 더 살려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기도의 또 다른 비밀을 찾아봅시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laughs> 내가 주 앞에 진실로 선한 것을 행한 것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늘 앞에 어떤 왕이었습니까? 어떤 왕이었죠, 여러분? 희스기야가한 최고의 업적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산당을 파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유다왕들이 못했던 그 산당을 없앤 것이 희스기아입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모든 신하들과 함께,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옷을 찢으며 배를 돌리고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한 것들, 이런 선한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요, 우리 먼저 이렇게 보입니다. 아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늘 앞에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 산당을 다쳐 보시고 내가 온 민족이 기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좀 살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늘 앞에 이만큼 했는데 나를 데려가시겠다고요? 나나좀 살려주세요. 이런 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딜을 우리 언제 언, 언 언제나 이 기도를 보면서 어 히스키야가 하나님과 담판해서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보면요. 이 기도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히스키야가 하나님 내가 선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아, 맞아. 그랬지. 네가 산당을 없애고 다 그랬지. 아, 내가 몰랐구나. 미안하다. 아유, 너를 빨리 살려야겠다. 이사엘를 빨리 불러서 야, 가서 내가 깜빡 잊었는데 히스키야 다시 살려야겠어. 이런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기억해서 이렇게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한것다 기억하십니다. He knows everything.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선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에 아,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것이 어떤 히스기야 잘못인지 아니면 하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렸던 히스기야의 기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시죠? 산당을 없앴고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내가 모든 민족이 다 기도하게 하였고요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번영할 때인데 지금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유다가 지금 사내림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민족이 다 우리 남유다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시겠다고요? 그 뒤에 뭐가 생각되어 있냐면요. 성경학자들이 이런 것을 다 얘기해 놨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 전쟁을 다 연구하고 다른 언어들을 다 참조했을 때 이러한 어,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히스기가 이에 기도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으니까 나를 살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나를 데려가시면은 내 뒤에 이을 왕이 또 다시 산당을 짓고 내 백성들이 또 다시 타락을 하고 또 다시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좀 연수를 더해 주셔서. 이때 더욱더 견고히 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아는내 선한 것을 보고 나를 살려주시오가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를 데려가시면 은 뻔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 뒤에 이을 문하세 실제로 그 다음 문하세형은 무지무지한 폐하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아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면요 남녀다 금방 멸망합니다 금방 이방신 불러들이고요 어, 내가 지금 이렇게 했던 종교개혁들 또다시 무너집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내가 더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민족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나에게 조금 더 연수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희승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 뒤에는 민족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명문이 있었던 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연수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께 그만큼 신실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좀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면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됩니다 나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숙에게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두 가지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맺치면 어떤 조건을 내밀했죠 하나님, 내가 신실한 거한거 거 기억하시죠? 이거 했죠.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들이 댈 만한 미천거리 있습니까? 히스기하는 무슨 미천거리가 있었죠? 산당을 허물었고 민족적인 기도 했던 그런 미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큰 삶의 문제 앞에서 하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살려주세요만 기도할 거예요? 뭐가 미천거리가 있어야죠 미천거리가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미천거리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원망할 만할 때 내가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던 일 기억하세요? 우리 좀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늘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초라한 신앙이었으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살려주세요밖에 그 기도 안 나와요 우리도 좀 뻔뻔한 기도 말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될 만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기도의 미천거리를 만드십시오 그래도 뭘 하나님께 뭐 드린 게 있어야 따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사역을 뒤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드리될만한 기도의 밑점이 있었나 하고 또 돌아봤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사역의 열매도 참 많았고요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면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참 많은 힘든 시간도 많이 주셨어요 기억나는 몇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2년 반 혼자 홈리스처럼 텐트 쳐놓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그 뜨거운 캘리포니아 LA 뜨거운 대낮에도 전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아 그냥 텐트에 들어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위에다가 거적대기 다 뒤집어지고 겉에서 보면 진짜 홈리스였습니다. 그것도 며칠면 기도원처럼 우리 폴전더스가 빌려갔던 큰 텐트를 샀었는데 그게 쳤더니 바람만 불면 훌렁훌렁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런 다시 걷어가 버리고 요만한 텐트 2인용 텐트 제일 작은 텐트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을 텐트를 쳐놓고 2년 반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게 있었구나. 또 하나 생각납니다. 한국에서 살갈때그 추운 겨울 난방이 되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혼 잠을 하나 깔아놓고 잤던 기억도 나고요. 또 수많은 트리세스를 드레시아, 레 섬기면서 몇 주를 계속하면서 어느 행가는 숙소에서 온몸이 쥐가 나는 경험도 했고요. 그랬구나. 그것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들 만한 기도의 밑천이구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그런 미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미천 거리를 지금부터 만들어 갑시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 선교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미천 거리가 될줄 믿습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말고 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뜻을 세우가는 여러분들이 큰 기도의 미천 거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연 우리 기도에 명분이 있는가? 한번 먼걸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나를 살려 달라고 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 주셔야 남유다가 좀더 번영하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이방 신이 안 들어오고 완전히 이방 신을 철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닌 내 삶의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이 과연 나만을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마 이런 기도의 명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좀더 커질 것입니다. 내 기도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중보를 할 때도요, 그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집사님의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집사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명분을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의 목적을 둔 기업은 100% 성공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윤리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입니다. 그건 뭐 이미 다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그 이윤 추구를 어디다 돌리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기업들은요. 100% 성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업의 명분이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은 내 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한 이런 인로일 할지라도, 내 하는 일 하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을 증거하세요. 다른 사람들 한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많이 주셨어요. 몸은 고단하지만, 은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에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료하시죠. 어떻게 치료했나요?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히스기야의 종기에 바르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알았던 죽을 병은 아마 외부의 그런 악성 종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발랐더니 종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완치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말씀하십니다. 3일 후에. 그래서 뭐, 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삼일 후에 비로소 네가 완치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것은요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아, 피부에 종양이 나거나 어떤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는 다 무화과 반죽을 발라서 아, 민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앙이 그때까지 무화과 반죽을 안 발랐었을까요? 아마 최후의 무화과 반죽을 발랐을 것이에요 그렇게 낫지 않던 그 종기가 이날은 이사회가 발랐더니 탁 낫습니다 뭘까요? 그 치료의 역사는 무화과 반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발르게 하셨을까요? 그냥 낫게 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할 텐데 무화과 반죽을 똑같이 바르게 하셨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때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뭐가 번개가 떨어지기 이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반죽을 개어서 치료하는 장면은 훗날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 띄우기 할때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 붙여서 신라 연못가에 가서 눈을 뜨게 했던 장면의 모형적인 사건이죠. 만약에 이 맹인들의 눈을 뜨는데 진흙에 침을 계속 탁 발라갖고 신라 연못 물러 가서 씻었더니 다 낫더라. 그러면은 아마 지금까지 수많은 맹인들이 그거 똑같은 거 했을 거예요 가서. 그러나 난 사람은 하나뿐이죠. 뭘까요?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진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화과 반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이는 것을 보고 똑같이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기입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먹는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오늘 내가 만나는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가 루트가 되는 것입니다. 꼭 가서 뭐 특별한 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삼일 후에 희스기야를 성전에 올린다고 합니다. 이3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엿서 들여다보야할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때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3일 동안의 기간을 주었어요. 3일 후에 네가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일의 의미 뭔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3일의 의미가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시식께한테 뭐라고 했죠? 네가 죽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고치셨습니다. 3일에 고치셨습니다. 무슨 사건이 생각난다고요 십자가 사건이 생각나죠. 그냥 3일에 고친 것이는 뭐, 치료한 데 3일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사건 하나에서도 훗날 있을 십자가 사건을 모형적으로 심어 놓은 것입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살리셨습니다. 3일의 비밀을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3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히스기야를 3일 만에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3일 동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납니다. 놀라운 일. 3일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3일간만 하나님께 말씀 보고 3일가만 기도해 보세요. 3일 금식 기도가 막 그렇게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3일가만 집중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3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3영을 회복한 것이 3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걸어갔던 모리아 산길을 3일을 올라갔습니다. 그 3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갈등이 있었을까? 3일을 이겨내면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3일만 집중하면요. 내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드레스야 스가 며칠하죠? 3박 4일하죠. 그게 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3박 4일 동안, 3일 동안 세상과 다 단절시키고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시키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에 부닥치고요. 세상과 부닥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자꾸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3일간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3일간만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면 살아나지만 3일 동안 하나님과 단절하면 우린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3일 동안 말씀 보지 않고 3일 동안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서 원망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염려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광야를 헤매 헤맬 동안 물을 찾지 못했을 때 원망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3일 동안 말씀 한번안 보고 기도 한번안 하고 한번더 생각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세상 생각이 가득 차게 되고 그 안에 원망과 염려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3일 동안 말씀 보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안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나와요. 목마름이 와요. 만약에 3일 동안 내가 아무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3일 동안 여러분 목마르지 않다면 죽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도요. 3일 동안 연락 없으면 뭔가 something w 입니다뭐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뭐 마음이 변했든지 그데 사랑하는 연인이 나한테 3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걱정되죠. 어디가 있을까? 요즘은 카톡 시대인데 왜 카톡이 안 올까? 왜 내가 보낸 카톡을 왜안 받을까? 그렇죠. 3일간 또 연락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3일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3일간 하나님과 열심히 카톡 해보세요. 열심히 하나님께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많은 카톡 봤죠? 여기서 좋은 영상 다 봤죠?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카톡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줄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3일 동안 한번 투자해봅시다. 3일 동안. 이런 희석에게 하나님께서는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해를 거꾸로 십도를 돌리는 표적을 보이시죠. 네가 날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고쳐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온 우주의 질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해를 거꾸로 십도로 돌리면서까지 표적을 보여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살렸다는 증거입니다. 너 우연히 난거 아니고 내가 살렸어. 그거를 내가 역사에 길이 남게 하기 위해서 해를 거꾸로 십도 돌렸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1대1로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1대1로. 우리도 오늘 그런 표징이 있으면 우리 아마 뒤집어지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를 거꾸로 십도 돌렸다 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우 놀라겠죠. 그런데 하나님 날마다 보여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침에 해를 뜨게 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안에 적당한 산소도 주시고 우주를 돌리시고 계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다 우주를 다 돌리시고 계시 거예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하나님이 쓰는 시나리오가 다 주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와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오늘 이런 날씨를 주셨네 나때문에라는 그러면은 내신앙에 철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나 때문에 운행되는 것이라는 주인공 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이 스키한테 그걸 준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해를 거꾸로 시도 돌렸어, 알어, 윤호? You know?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떠서 밤에 해가 지는 거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하는 집사님은 아주 여기 충실한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자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갈때내 주위 반경에 한 2km 있는 차들은 다나 때문에 안전한 줄 알라고 그래요. 저 차들이 사고 안 나고 가는 거는 다나 때문이래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이러한 자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옆사람하고 고백 한번 해보세요. 나 때문에 당신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의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서 드디어 정말 히스기야 기도대로 남녀다 왕국에는 큰 번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의 병의 소식을 듣고 아마 병 낫기 전인지 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학자들 얘기하기는 병이 낫고 나서 해가 거꾸로 십 들어가 돌아간 일이 있고 나서 이 일이 더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편지와 큰 선물을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 에큰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어, 오히려 아수르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왜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거든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에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걸 보았고 당원단 바벨론 제국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태양을 섬겼는 나라인데 태양이 거꾸로 돌아갔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입니다. 와우. 저 히스기아 때문에 태양이 거꾸로 올라갔어. 우린 태양의식을 섬기는데. 그래서 히스기아 앞에 거꾸로 진 겁니다. 히스기아 말대로 이제 모든 나라들이 남녀들 앞에 이제 절을할 때가 됐습니다. 이때 히스기아가 어떤 일을 범합니까? So proud. 하나님한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0장 13절 보십시오. 히스키아는 문병은 사절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자기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품과 값진 기름과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며 궁전과 나라 안에 있는 소중한 것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히스키아가 어깨가 우출됐습니다. 죽을 때에 살아났죠. 뭐 해가 거꾸로 돌아가죠. 다내 세상이거든요. 마벨론에서 나를 위해서 이분 편지를 보내. 와우 이러나만 내 보여줄 게 있어. 이때 보였던 것은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최대의 번영했던 금가을다 뺏기고 다 찾아왔습니다 희스기야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질책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걸 다 보여주셨습니까 자 16절 18절 봅시다 그때 이사야가 희스기야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공전 창고에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바벨로니아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의 아들 중몇 사람이 끌려가 바벨로니아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그 교만 때문에 이제 당신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며 당신의 당신의 젊은이들이 훗날 끌려갈 다니엘과그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끌려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진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희스게가 누린 것들이 너무너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하는 것이 누구의 자랑이요? 자기의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교만에 조심할 해야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속으로 난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난 별로 가진 게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따름이지.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자부 좌우, 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권능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참 신실한 왕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실책했을 때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19절 봅시다. 마지막 줄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참 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희스기야는 하나님의 질책에 대해서 맞습니다 긍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복했습니다. 자기의 교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가 산날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 앞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영성을 나눠 봤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번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나눴죠.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이런 제목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부에도 제가 작은 제목들을 준비해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늘 나빼들렸던그 기도의 비밀은 첫 번째. 원망이 기도가 되게 했습니다.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고 있을게 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오려 누리고 살만할 때 하나님 나를 거둬가시나이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려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통곡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고서 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미천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기도의 미천을 만드십시오. 그리고는 그 기도의 명분을 세우십시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를 고칠 때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3일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무화과번 중에 능력이 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3일의 역, 시간 안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3일의 영적 충만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3일간 3일간 영적 충만함으로 다시 살아나십시오 우리가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야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교만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한 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